만년설을 이어서 모로코 남부를 굽어보는 거대한 산줄기 아틀라스입니다. 이 눈 쌓인 아틀라스 산맥이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쫙 보여. 모로코의 척추라 불리는 아틀라스. 평균 해발 2000m가 넘는 험준한 산맥이 모로코의 남북을 장벽처럼 가로지릅니다. 모로코는 남쪽이랑 북쪽이랑 생활상이 굉장히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그런데 이 아틀라스 산맥을 보면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벽이잖아요. 도저히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산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남쪽, 여기는 이제 유목민들의 땅이에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모래밭이 끝없이 펼쳐지는 사하라가 나오고, 여기는 사하라 앞에 있는 이 돌밭, 그래서 프리사하라 사막이라고 해요. 마른 대지의 땅 아틀라스 남부로 떠나는 길. 모래와 자갈로 뒤덮인 척박한 땅을 상상했는데 이것 뜻밖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푸르디 푸른 아르간 숲이 펼쳐집니다. 호호. 누가 풀어놨는지 여기저기 염소떼도 보입니다. 재밌는 건 염소들이 나무 아래뿐 아니라 나무 위에도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염소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알간을 먹고 있어요. 모로코 반사막지대에 사는 야생 염소들은 아르간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열매를 따먹는 진풍경을 연출하곤 하는데요. 아르간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모로코 사람들은 아르간 숲을 사막의 목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염소가 나무를 타요. 뛰어가지고 가지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염소가 사람처럼 두 다리를 서가지고 목을 빼고 알간을 먹고. 야, 이 염소들도 좋은 거는 먹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네요. 척박한 땅에서 염소들의 유용한 먹이가 되는 알간은 상록새 일종으로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특이한 수종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건조한 곳에도 뿌리를 깊숙이 내립니다. 물 한 모금 없는 땅 위에 생명을 키우는 강한 생명력. 오아시스 같은 존재란 바로 알간 나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저 위까지 높이가 상당한데 자기 키 한 7배 정도 되거든요. 안 무서운가 봐요. 그 사이 염소들을 방목시켜놓고 볼일을 보러 갔었다는 염소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인근에서 염소를 키우는 베르베르족 주민이라 했습니다. 베르베르족 대대로 내려온 알간오일 채취법을 알려줬는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알간이 질겨가지고 껍질을 못 벗기니까 이 염소가 알간 열매를 먹으면 이제 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소 분비물을 뒤져가지고 씨를 찾아서 거기서 알간 오일을 짰대요. 다시 말해 수확철이 되면 염소들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열매를 따먹고, 겉에 과육만 소화시킨 채 속의 견과류는 그대로 배설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주워 일일이 껍질을까? 그 안에 든 씨앗으로 기름을 얻습니다.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얻는 인도네시아의 루악 커피와 비슷합니다. 이게 알간 씨네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짜가지고 여기서 이제 알간 오일을 만드는 거죠. 아, 그 큰 이 열매에서 결국 쓰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알간 숲은 현재 모로코에서도 이곳 남부 지역에만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멸종을 막기 위해 이곳을 생물권 보호 지역으로 지정했고, 모로코 정부 또한
개발을 금지하는 등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느 식물은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서 홀로 생명을 유지하는 신비의 나무. 알간을 보근한 저는 이번 여행에서 보게 될 모로코 남부의 고원지대. 그 남은 여행지들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아틀라스 산맥을 따라 쉼없이 달리던 그때입니다. 창밖의 풍경이 달라진 걸 보니 목적지에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틀라스 산맥의 얼굴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이 길 끝에 서면 아틀라스의 최고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생각보다 험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길이 험할수록 기대는 커진다는 것. 마침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우와! 와, 멋있다. 그리스 신화의 거인 아틀라스가 형벌로 하늘을 떠받치는 것처럼 우뚝 솟아있는 장엄한 산 아틀라스. 제가 서 있는 이 봉우리는 아틀라스의 어깨 정도 될 겁니다. 야, 이 경치가 와, 신의 손자국 모양을 보는 것 같아요. 야, 좋다. 그리고 어깨에서 고개를 들면 마침내 아틀라스의 얼굴이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만년설로 뒤덮인 큰 산이 보이는데 저기가 바로 아틀라스 산맥의 최고봉인 자발쿱탈인데 해발 4,000m가 넘는 큰 산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 자발쿱탈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여기 오니까 실감이 나는데 저 아래 보면은 풀한포기도 안자라는 누리 끼끼한 황무지만 지평선까지 쫙 펼쳐져 있거든요. 이 옛날 사람들은 절대로 건널 수가 없었던 사하라 산맥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농사도 잘 되고 물도 졸졸 흐르는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야, 이 아틀라스 산맥이 하나님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살아라 라고 세상의 끝에 벽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 산의 원래 이름은 아틀라스가 아니라 아드라스예요. 이쪽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그 사람들도 저랑 똑같이 그렇게 느낌을 받은 거죠. 여기가 세상의 끝이구나.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세상의 끝에 아틀라스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드라스 아드라스 하니까 야, 우리가 전설에 나오는 그 아틀라스를 찾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를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부르게 됐대요. 세상의 끝이라 여겼던 그곳에서도 삶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툭갈 산자락 산비탈을 따라 자리 잡은 수십 채의 집들. 아틀라스 산맥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거주지 우카이메덴 유목민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이자 문화유산 관리자로 활동 중인 알리 씨가 마을 안내를 도와줬는데요. 마을에 생각보다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해발이 3,000m에 가깝다 보니 매해 겨울철이면 마을이 눈에 잠기다시피 한답니다. Je vois que toutes les bâties ont pierre taillée. Elles sont construites avec ça pour coller les pierres taillées et pour garder la chaleur pour la nuit. Ah, d'accord. 아무리 훌륭한 단열재도 고원 상간의 추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가축에게 먹일 풀을 찾아 현재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C'est quoi la fonction de cet espace? C'est une réserve pour le foin. Le foin pour les animaux. Pour les animaux, oui. D'accord. Comme ils ont bergers? Parce qu'ils ont des bergers, oui.
마을이 목초로 뒤덮이는 봄 전까지 비어있을 마을 구경을 좀 더 해봤습니다. Et ses chambres? Ses chambres, c'est une petite cuisine. Ah, c'est une cuisine? Oui, c'est le foyer. Ils sont en train de faire à bouillir, mettre la marmite en poterie. D'accord. 불과 몇 달 전까지 불을 지피는 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주인이 나타나 차를 대접해 줄 것만 같습니다. 가축이 사는 우리와 부엌을 봤더니 집 안도 궁금해집니다. On peut regarder dedans, on peut comment les gens. Il est fermé. Il y a des gens qui habitent. Il est fermé. Ah oui, c'est bloqué avec le cadenas. Il est bloqué avec le cadenas. 에 안에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겉에서 보니까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데 그래도 열쇠를 꽁꽁 잠가놨어요. 이런 거 보니까 뭐 귀중한 물건이 안에 있나 봐요. 진짜 궁금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남의 집에 그냥 무단 침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비록 지금은 빈집만 보고 가지만 훗날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습니다.